양인정 기자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라며 고개를 갸웃뚱거리던 19세 소년이 올해 데뷔 11년 차를 맞았다. 그동안 스무테이 풋풋한 감성을 노래했다면 몇 차례 겪은 고비는 한층 성숙해진 보이스와 노련미를 낳았다. 바로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양요섭 이야기다. 2009년 10월 14일 비스트 데뷔 앨범 비스트 이즈 더 베스트, 비스트 이즈 더 비스트 로 출사표를 던진 양요섭은 신인답지 않은 화려한 무대 매너를 통해 실력파 아이돌 수식어를 얻었다. 이후 2017년 3월 20일, 비스트가 아닌 하이라이트로 팀을 재편하고 첫 번째 미니 앨범 캔 유 필 잇을 발표했다. 가요계 9년 차 롱런 그룹이든 하이라이트는 신인들을 롤모델로 자리매긴 했다. 솔로 앨범 발매, 뮤지컬,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접수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양요섭은 지난해 4월 MBC 꿈꾸는 라디오의 DJ로 발탁,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. 약 9개월간 청취자의 밤을 책임진 양요섭은 지난 6일 입대를 위해 마지막 방송을 진행했다. 이날 오프닝 멘트에서 그는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남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억해주겠지요. 잠들기엔 아직 이른 시간. 함께 나눴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내내 생각나는 오늘이라고 말하며 다음을 기약했다. 몇 번이 계절이 바뀌고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양요섭을 기다리며 구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자. 한편 양요섭은 입대 당일인 24일 새 싱글 앨범 20풀문즈를 발매한다. 2012년 5월 4일 2012 희망 TV SBS 생방송 2012년 5월 14일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2 드림 콘서트 2012년 8월 18일 미트 앤 카운트다운 2014 0520 영화 엑스맨 VIP 시사회 2014년 6월 9일 2014 드림 콘서트 2014년 12월 22일 2014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2 2015.08 29 비스트 단독 콘서트 2015 뷰티풀 쇼 기자간담회 2015년 8월 13일 MBC 뮤직쇼 쇼 챔피언 생방송 2015년 8월 29일 비스트 단독 콘서트 2015 뷰티풀 쇼 기자간담회 2016 0524 인천국제공항 출국 2016년 7월 13일 MBC 뮤직쇼 챔피언 생방송 2016년 10월 8일 주얼리 브랜드 자비지, 제비지, 비스트 콜라보레이션 기념 팬사인회 2010달 0219 두 번째 솔로 미니 앨범 100쇼케이스